안녕하세요. 나이프리페어 나리입니다. 이번에는 이 양날칼을 굉장히 쉽게 각도를 설정하신 그대로 연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칼은 보이시는 이런 형태의 칼이고요. 우리가 연마를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연마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웃님들께서는 이 연마하실 때 연마각이 고정되지 않아서 날끝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연마각을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고정해 주시고 연마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기존에 만들었던 우리가 각도기 만들었었잖아요. 얼마 전에 각도기 요고 보시면 이 위쪽에 각도기 만드는 방법을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이쪽으로 가셔서 각도기 만드는 거 없으신 분들은 각도기 만드는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각도기와 그리고 고무 골무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개의 고무 골무가 필요합니다. 각도기와 골무 이 두 가지만 있으시면 칼을 연마하실 때 각도가 흔들리지 않고 원하시는 각도 그대로 고정해 주시면서 칼 연마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연마를 하면서 알기 쉽게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연마 전에 칼 핸들 쪽을 보호 테이프로 감싸주고 연마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보호 테이프가 궁금하신 이웃님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영상에 이 보호 테이프도 구입하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검색어로 그냥 보호 테이프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골무를 핸들 쪽 잡는 손에 검지와 중지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끼워주세요. 이 골무도 궁금해 하시는 이웃님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골무 검색하실 때도 고무골무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마를 해볼 텐데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이 각도기 있잖아요. 이 각도기로 이렇게 각도를 잡아주시고 이 검지손가락을 이 숫돌과 칼등 사이에 이렇게 숫돌과 칼등 사이에 넣어주시고 각도기를 빼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날 부분을 눌러도 각도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칼을 고정해 주시고 연마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칼은 좀 긴 편이 많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약간 짧은 편인데 보통은 24cm, 21cm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길이까지 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각도가 숫돌과 칼등에서 앞쪽 칼코 쪽으로 갈수록 뒤로 밀리니까 각도 고정이 힘들 수가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칼을 부분 나눠서 연마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칼 각도가 칼등과 숫돌 사이에 이 검지로 칼 각도를 고정하신 상태에서 이 부분이 연마가 잘 되겠죠. 그리고 이 앞부분을 연마하시려면 뒤쪽으로 칼이 빠지니까 이 각도를 고정하는 이 검지도 뒤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때 칼 각도기로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검지를 이번에는 앞쪽으로 당겨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가운데 부분을 연마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칼코 앞쪽으로 가면 다시 각도를 잡아주시고 칼등과 숫돌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칼코 쪽으로 갈수록 칼폭이 좁아지는 칼은 칼폭이 줄어드는 만큼 같은 각도에서도 칼등과 숫돌 사이에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코 쪽으로 갈수록 같은 각도로 연마하시기 위해서는 칼 각도기로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 검지로 칼등과 숫돌 사이로 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같은 각도로 칼턱부터 칼코까지 일정하게 연마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연마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 각도기로 첫 번째 포인트 각도를 설정하고 고정해 주신 다음에 연마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중간
마지막으로 이 칼코 끝부분 그리고 반대편 쪽 연마 할 땐 골무가 없으신 분들은 이 두 개의 골무를 왼쪽 손에 바꿔주셔도 되고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골무를 두 개 더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쪽 손도 끼우고 연마를 해볼게요. 방법은 동일하고요. 각도기로 연마 각을 맞춰주고 칼등과 숫돌 사이에 검지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각도기를 빼주고 이 상태로 연마를 시작해 주세요. 네, 이렇게 800번 숫돌에서 연마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2000번과 8000번 숫돌로 올라가 줄 건데요. 방법은 같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연마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연마 작업이 끝났습니다. 날을 가까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날 테스트를 하고 영상을 끝내도록 할게요. 많이 보신 이웃님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대본인 거 아시죠? 칼 연마 각도가 흔들리시는 이웃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새 칼이나 칼 연마가 어렵게 느끼시는 이웃님들께서는 이 방법으로 칼 연마를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 이후에 칼 연마 각도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고 고정이 되신다면 지금처럼 불편하게 연마하지 않고 가볍게 한 번만 각도를 고정해 주신 후 연마해 주시면 됩니다. 믿고 맡겨주신 이웃님께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도 많은 이웃님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